오늘 계시록 17장의 읽은 머리에 대해서 잠깐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7장의 읽은 머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보통 계시록 17장의 읽은 머리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첫 번째는 바벨론에서 시작된 왕국들,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그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잖아요. 이게 이교 로마고, 그 다음에 기독교 로마, 기독교 로마, 그 다음에 상처받은 기독교 로마, 그 다음에 회복된 로마,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애굽에서 시작된 애굽,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기독교 로마. 이렇게 해서 일곱 개를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것에 대해 새로운 견해들이 많이 나와서 다른 나라들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공통점은 이 모든 해석이 계시록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 교황권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머리가 이 몸은 교황권인데 머리는 교황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 나라들이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것에 대하여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짐승, 이 짐승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짐승. 여러분 잘 보세요. 계시록 17장에 여자를 태우고 있는,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이 있죠. 네, 붉은빛 짐승이 있죠. 이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있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같은 짐승입니까? 다른 짐승입니까? 자, 계시록 13장에 바다에 나온 짐승이 있죠. 그 전에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이 있습니다. 붉은 용. 붉은 용이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머리가 일곱이요. 이제 뿔이 열 개인 이 바다에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 계시록 13장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인 이 바다에 나온 짐승은 이게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의 권력을 이어받은 로마 교황권을 말합니다. 계시록 13장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어요. 그럼 계시록 17장의 짐승은 계시록 13장의 짐승과 같은 짐승입니까? 다른 짐승입니까? 계시록 19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내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군말 산자와 그의 군대와 모든 군대가. 예, 여기 보면 계시록 19장 19절을 보면 마지막 이 종말에 어린 양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로 누구를 언급했어요?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또 누구예요? 땅에 임금들 나오죠? 여기서 계시록 13장의 짐승과 17장의 짐승을 구별했어요? 안 구별했어요? 그냥 통했죠. 이게 하나의 짐승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계시록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짐승이라고 하는 특별히 13장과 17장의 그 짐승에 대해서 이것은 똑같은 짐승이라고 하는 하나의 통합된 그 명칭을 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앙노릇 하니. 자, 여기도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있죠. 이때 짐승은 계속 13장의 짐승입니까? 17장의 짐승입니까? 다 똑같이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13장과 17장의 짐승을 다 함께 통칭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의 짐승과 17장의 짐승은 이게 같은 짐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 그 계시록 19장에 계시록 19장의 마지막에 그 뭐가 잡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와 또 뭐가 잡혀요? 용이 잡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어린 양을 대적하는 새물이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이것을 보면 13장의 짐승과 17장의 짐승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3장, 17장의 짐승은 13장의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자, 13장의 일곱 머리와 열 뿔의 형상은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이게 계시록 12장의 용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의 붉은 용의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일곱 머리와 열 뿔이죠. 그럼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머리가 몇 개예요? 일곱 개고 뿔이 열 개죠. 그 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은 어디에서 받은 것일까요? 계시록 12장의 용의 형상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용은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로마를 말하죠. 이 계시록 12장의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의 그 언급의 그 뿌리는 어디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나라입니다. 다니엘 7장에 어떤 나라들이 나오죠? 맨 처음에 사자 나오고, 그 다음에 곰이 나오고, 표범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용이라고 안고 무서운 짐승, 무시무시한 무서운 짐승이에요. 무서운 짐승인데 그 짐승의 뿌리 몇 개예요? 열 뿌리입니다. 이 무서운 짐승, 네 번째 짐승이 가리키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이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 열 뿔 간 짐승은 분명히 로마예요. 그러나 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네 번째 나라와 계시록 12장에 있는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은 동일한 거예요. 그 로마 제국 시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묘사한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용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건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붉은 용과 다니엘 7장의 네 번째 짐승, 무서운 그 천리를 가진 짐승은 동일하게 로마를 말하고 두 짐승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무서운 짐승, 다른 말로 하면 그 용이죠. 그 용은 색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니엘 7장에는 색깔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묘사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소개하는 데 그쳤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좀 달라졌습니다. 자, 보세요. 붉은색이 나와서 안 나와서 색깔이 달라져요. 더 채색이 더 나와죠. 왜 분명히 같은 나라를 말하는데 왜 여기는 이 붉은색이 가미됐을까요? 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흑백 텔레비 나오지만 두 번째는 컬러 TV 나오는 것처럼 점점 표현이 구체화되고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체화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네 번째 짐승의 머리가 몇 개로 묘사됐습니까? 네 번째 짐승의? 예, 다니엘 7장에서. 머리 자체는 안 나오고. 거기는 안 나왔다는 것은 머리가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라고 묘사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 번째 짐승이 표범이죠. 표범의 머리가 몇 개예요? 네 개. 네 개. 여긴 분명히? 분명히 하나가 아닌 것들은 분명히 네 개라고 언급이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자의 머리는 몇 개일까요? 언급이 뒤에 하는 것은 몇 개라는 거예요? 한 개예요. 곰의 머리는 몇 개입니까? 한 개. 말하지 않았으니까 한 개인 거예요. 말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세 번째 나라는 몇 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럼 네 번째 나라에는 묘사가 돼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네 번째 무서운 짐승, 로마의 머리가 지금 몇 개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가 돼 있습니다. 즉 다니엘서 7장에는 이 로마의 머리를 하나로 묘사했는데 그것이 계시록 12장에서는 머리가 몇 개로 묘사됐어요? 일곱 개로 묘사된 거예요. 그럼 이 하나와 이 일곱 개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를 세분한 겁니다. 그러면 자 질문을 봅시다. 여러분 표범의 머리가 네 개죠. 그 네 개의 머리는 잘 보세요. 이 표범이 나타내는 것은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그리스를 말하죠. 이 네 머리는 그리스 안에 있는 네 머리입니까? 그리스 밖에 있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 안에 있는 네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것이 해석의 기본 원칙입니다. 내 머리는 몸과 일체인 거예요. 몸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석의 상식인 거예요. 자, 로마를 나타내는 네 번째 짐승의 머리가 하나지요. 그 하나는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로마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계시록 12장에 용의 일곱 머리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한 머리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구체화했을 뿐이에요. 세분화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의 일곱 머리는 로마 제국의 일곱 세분화지 로마 제국을 벗어난 다른 나라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같은 이 계시록 12장의 용의 신원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온 거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의 표범의 네 머리는 그리스 안에서의 네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한 머리는 계시록 12장의 일곱 머리와 같은 건데 그 일곱 머리가 로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하나의 흐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의 머리에 성질을 하려면 그 계시록 17장의 짐승이 계시록 13장의 짐승과 동일한 짐승이라는 걸 정리해야 되고 계시록 13장 짐승의 일곱 머리의 열 뿔은 어디에서 유래를 찾은 거다? 계시록 12장의 붉은 용의 일곱 머리와 열 뿔의 이 모양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력을 이어받으면서 그 모양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의 용의 일곱 머리는 다니엘서 7장의 한 머리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그 로마의 그 머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일곱 머리는 로마의 일곱 개의 시대적 흐름을 말하는 것이지 그 로마를 벗어나는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 머리와 몸은 한 덩어리다. 한 덩어리. 표범의 네 머리가 표범의 몸과 한 덩어리, 한 나라를 말하는 것처럼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일곱 머리의 붉은 용에서 왜 일곱 머리가 진 붉은 용에서 일곱 머리는 로마 제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서부터 유래된 계시록 13장의 짐승 일곱 머리와 열 뿔도 로마 제국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열 뿔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오는 용과 또는 계시록 13장의 짐승이 나오는 열 뿔이 로마 제국을 벗어납니까? 로마 제국을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열뿔은 같은 시대의
열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시대에 수평적인 그 나눔이에요. 그러면 일곱 머리는 뭐냐면 이건 시대적인 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 그러니까 이거는 이 17 머리는 수직적인 흐름을 말하는 거고 열 뿔은 수평적인 구분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로마 제국은 하나였죠. 하나였지만 그것이 열 조각이 된 거죠. 그러나 로마를 벗어나지 않아요. 열 뿔이. 일곱 머리도 한 머리지만 그것을 다시 세분하면 일곱 개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신약시대의 교회를 몇 개로 나눕니까? 일곱 교회로 나누죠.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일곱 개였다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의 교회의 일곱 시대를 말한 것입니까? 하나의 교회의 일곱 시대를 말한 거예요. 하나의 교회의 일곱 시대. 그러니까 일곱 교회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일곱 다른 교단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사단이 이렇게 그 위조하는 것은 항상 이제 진리 편에 있는 것을 위조합니다. 예를 들어 촛대가 일곱 개잖아요. 일곱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곱 가지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일곱 개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일곱 시대로. 그런 것처럼 이 사단도 자기의 세력을 마치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구조와 비슷하게 그걸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면 신약시대에 사단의 교회는 로마제국입니다. 로마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곱 시대로 나눈 것처럼 이 로마제국도 일곱 시대로 나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같은 촛대 모양처럼 일곱 머리의 형상을 가진 것이 이제 로마 교회에서 로마 제국에서 파생된 이 로마 교황권의 모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짐승의 일곱 머리를 짐승이 교황권인데 머리는 바벨론으로 세고 하는 그 원칙은 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건 다니엘서 7장에서 몸은 표범인데 내 머리가 표범 밖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몸이 로마면 머리도 로마에 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이 교황권이면 그 머리도 교황권에 속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해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의 짐승이 머리가 일곱이잖아요. 계시록 13장 그건 분명한 이견이 없는 교황권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일곱 머리가 계속 13장의 짐승 일곱 머리가 하나는 바벨론, 하나는 하나는 애굽, 하나는 아수르, 뭐 하나는 이렇게 쭉 얘기를 한다면 그 계시록 13장의 짐승에게 어떤 것이 있냐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죽은 것 같이 되더니 그랬죠. 머리 하나라고 그랬죠. 머리 하나가 그럼 머리와 몸이 일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머리가 상하니까 머리 상하니까 몸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상하면 몸이 죽는 거죠. 그건 우리의 인체 구조나 이 모든 비유에서의 그 속성과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상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자, 그런데 만약에 머리 하나가 바벨론이다. 그럼 바벨론을 치면 이 교황권이 죽습니까? 그런 성질이 거기서 이제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교황권 하나만이 이제 그 몸의 성질, 몸과 일체되는 운명을 가진 것 하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애굽과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기독교 로마라면 이 머리 중에서 머리 하나가 상하니까 몸 전체가 죽게 되는 것은 어떤 머리에서만 그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기독교 로마를 말하는 머리에서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는 영어로 이것을 어헤드라고 해야 됩니까? 더헤드라고 해야 됩니까? 더헤드라고 해야 특정된 머리만 그 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더헤드라고 하는데 계시록 13장에서는 더헤드가 아니고
all head. 하나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다 하더니 바로 그 all head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요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요소를 잘 보세요. 제가 이 얘기도 할게요. 제가 이 얘기 아주 많이 했는데 제가 어디 그 아침에 있을 때 돌보던 종신병자 그 형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 이름이 정형님인데 정형님이라고 불러요. 종신병자예요. 근데 좀 맑은 공기 쐬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 먹으면 좀 머리가 돌아올까 하고 그 아침에다 맡겼어요. 근데 거기 어린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이 정신병 걸리는 이 형이 가끔 정신 헷갈려 갖고 집으로 간다고 가버리면 가서 이게 어디 집으로 가면 좋은데 어디 만약에 어디 가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하면 그 책임이 누가 있어요? 이 맡고 있는 아침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학생들 어린 학생들 꼬마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전원학교 하던 학생들 전원학교 학생들한테 그 형님을 이렇게 지키는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맡겼다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정형님이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나 집에 갈 거야 하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갈 거야. 근데 집에 갈 거야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이 사람이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이 꼬마들이 아 형님 가지마 가지마 하면 톡 치면 얘들 뭐 그냥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정형님이 간다고 그러면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내려가면 큰일 나니까 못 가게 막 막아. 못 가. 가지마, 가지마. 형님, 가면 안 돼.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 아친에 있는 그 임병훈 장모님, 그 임병훈 형님은 머리가 비상해요. 이 사람이 집으로 간다고 하면 안 말려. 아, 저 내려갈 때까지. 쭉 아침에 쭉 한참 걸어 내려가요. 한참 한 200m, 한 300m 내려오면 거기 뭐가 있냐면 하우스가 옆에 있어요. 하우스를 쭉 해놨거든. 쭉 이 사람이 막 씩씩거리면서 막 내려가요. 막 내려갈 때 그 하우스 옆에까지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아무도 말리지 않아. 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내려와. 이제 씩씩거리다 보면 이제 조금 이제 화도 좀 풀리고 수그러들어요. 그럼 그때 막 내려와서 하우스 정도 왔을 때 이 임병훈 장로가 불러요. 정형! 그 하우스 옆에, 하우스에 가서 호박 달려있는 거 좀 봐! 그 이 사람은 자기가 집에 가지 말라는 말만 이 자기 신경 쓰고 이제 집에 가야 된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이 호박 달린 것을 좀 봐달라고 호박 달린 것을 좀 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쑥 하고 하우스를 쳐다봐요. 보면서 호박 없는데!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임병훈 장로가 그럼 그냥 돌아와! 그러면 이 사람이 씩씩거리고 내려가다가 호박 없어! 그럼 돌아와! 그러면 알았어! 하고 쫙 돌아와 버려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이게 임병훈 장로의 수법을 지금 누가 쓰고 있냐면 사단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러한 이 계시록 17장의 해석을 보면 이 일곱 머리는 짐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계시록 12장의 일곱 머리는 일곱 머리가 열 뿔은 로마 제국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풀어야 될 것을 그 안에서 풀 것을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게 전부 다 로마 제국 밖에 그 다음에 교황권 밖에 있는 제국에다가 이 머리를 생각하도록 관심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섯 번째 나라가 미국이냐 교황권이냐 그것만 생각하고 따지고 그 다음에 애굽부터 시작할 것이냐 바벨론 시작할 것이냐 그것만 생각하다가 무엇을 항상 잊게 만드냐면 이것이 이 일곱 머리가 몸을 벗어날 수 없는 일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임병훈 장로의 수법을 이 사단이 사용하는 수법이에요. 여러분 사단에 그런 그 전략이 많습니다. 다니엘 11장에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싸우죠. 정반대의 이념을 가지고 싸웁니다. 하나는 완전히 색깔이 다른 적그리스도고 하나는 유사한 기독교적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는 기독교 가치를 내세우고 하나는 반기독교의 가치를 내세우는 두 세력이 싸우면서 어느 쪽이 옳으냐를 우리에게 강요해요. 그래서
너는 남방왕에 속할래? 남쪽에 남쪽을 속할래? 북쪽에 속할래? 하고 우리를 선택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둘 다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당이 옳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옳습니까? 이 두 가지의 프레임이 우리를, 우리의 관심을, 하늘 백성이 소속을 잃어버리고 어떤 쪽이 옳다라고 자꾸 빨려들어가면서 우리의 소속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테레비가 참 재밌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까 하우스의 호박이 잘 나쁜 게 아니에요. 그 테레비의 드라마를 보다가 무얼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 볼 수 있는 시간을 뺏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곱 머리가 교황권이나 로마 제국을 벗어나야만 된다. 벗어난 나라에서 찾는 그런 생각에서 발상에 전환을 해야 됩니다. 표범의 머리가 표범의 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열불이 로마 제국이나 교황권의 머리를, 몸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일곱 머리의 해석을, 그 범위를 벗어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 일곱 머리는 그럼 뭐냐? 이 로마 제국이 말이죠.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죠? 그게 로마입니다. 로마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도시예요? 그러니까 일곱 언덕의 도시 하면 사람들은 누구를, 어디를 떠올리게 돼 있어요? 로마를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 로마는 로마 제국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곱 산에, 일곱 산으로 묘사된 것은 바로 일곱 언덕을 말하는데, 이탈리아 반도 자체가 평평한 이제 그 평지여서 거기서 조그만 이게 이 언덕 구릉은 바로 그냥 산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즉 일곱 언덕의 도시, 일곱 산의 도시는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계시록 12장의 로마 제국도, 계시록 13장의 교황권도 왜 일곱 머리 열뿔을 가진 이 권력체로 묘사됐는가? 왜냐하면 그들의 세력 범위가, 그 다음에 그들의 권력의 뿌리가 전부 다 같은 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도 일곱 머리와 열뿔을 가진 그 지역에서 권력을 행사했고, 이 교황 로마도 바로 그 로마를 장악하고 로마에서 그 권력이 기원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이 짐승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일곱 개의 머리, 그래서 일곱 개의 굴곡이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일곱 개의 굴곡이 있는 나라예요. 일곱 개의 굴곡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도 그 제국의 흐름을 보면 일곱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뭐 왕정, 공화정, 그 다음에 귀족정, 이런 흐름이 마치 신약교회를 일곱 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도 일곱 개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에 말하는 이 짐승, 여자를 태운 짐승, 이 여자는 교황권의 종교적 그 세력을 말합니다. 그럼 그 여자를 태운 일곱 머리는 뭐냐? 이 교황권의 정치적 기반은 뭐냐면 그 서유럽에서 이제 세력을 잡은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 여러분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프랑크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로마 카톨릭에 지지를 했잖아요. 프랑크. 그 열불 중에서 프랑크. 이 프랑크는 지금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을 합친 그 세 나라를 합친 겁니다. 843년에 이 세 나라로 쪼개졌어요. 이 프랑크의 프랑크가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그 클로피스가 이제 지지하는 그런 왕이었잖아. 그러면서 이 프랑크가 나중에 셋째 왕이 나고 그 셋째 왕 중에서 제일 주도권을 가진 것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 그래서 독일 황제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을
로마 제국을 지원하는 이 정치적 군사력 세력을 신성 로마라고, 로마 교황권, 교황이 그 황제에게 안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칭호를 줬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그래서 독일의 왕은 독일의 왕이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하는 칭호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왕조를 보면 그 왕조가 여섯 개의 가문이 이 신성 로마 제국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여섯 번째 가문인 합스부르크 왕가일 때에 그 신성 로마 제국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정신을 가지고 새로 회복된 그 결성체가 바로 EU, 유럽연합입니다. 이 유럽연합은 상징 자체가 그 정신 자체가 신성 로마 제국을 회복한다는 것이고, 유럽연합을 상징하는 그 그림을 보면 여자가 짐승 위에 타고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 머리는 회복된 신성 로마 제국. 그것이 바로 유럽연합으로 일곱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자세하게 이것을 일곱 머리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그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걸 강의를 두 번에 걸쳐서 다 했어요.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왕조들, 여섯 개의 왕조들을, 그 다음에 그 일곱 그 머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곱 머리를 몸 밖에서 찾지 말라 하는 얘기를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몸 밖에서 찾다가 우리는 아까 집에 가려고 하다가 옆에 있는 호박 보라니까 호박 보고, 그 다음에 집에 가려고 하는 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시 허둥지둥이 돌아오게 된 그 정형님처럼 우리의 진정한 관심을 엉뚱한 데로 쏟게 해서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계시록 17장의 짐승은 13장의 짐승과 같은 것이고, 13장의 짐승의 일곱 머리와 열 뿔은 계시록 12장의 붉은 용의 일곱 머리와 열 뿔과 그 뿌리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의 용의 그 신원은 다니엘서 7장의 네 번째 짐승, 열 뿔간지 짐승과 같은 것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일곱 머리는 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권 안에서 찾으라. 그래서 붉은 용의 일곱 머리는 로마 제국의 일곱 마디이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일곱 머리는 그 교황권의 일곱 시대적 마디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7장의 일곱 머리를 생각하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적인 그런 근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계시록 17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